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남현정 연구원 모시고 한스바이오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한스바이오메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공관절 또 인공피부 이쪽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인공피부뿐만 아니라 인공뼈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주력 품목은 사실 인공유방보형물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한스 바이오메드는 이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소재의 인공 보형물 및 그리고 리프팅 실과 같은 미용 제품과 화상외과,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인체 조직 이식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4년간 연결 매출 성장률 CAGR 30%를 달성하였고 작년 매출액이 67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좀 그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회사의 2019년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은 실리콘 소재 36%, 그리고 뼈 이식제, 피부 이식제 20%, 피부 이식제 4%, 의료기기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뼈 이식제라는 것은 치과 또는 정형외과에서 척추 수술, 임플란트 수술 등에 쓰이는 뼈 이식제를 뜻하게 됩니다. 피부 이식제의 경우 단어 그대로 화상외과 같은 데서 피부 이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체 조직 이식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정부로부터 조직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허가를 받은 업체는 국내에서 5군데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회사의 주력 제품인 네, 인공 유형 보형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저희 유방암이라든지 예, 그렇게 이제 그 수술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만 성형을 위해서도 많이 쓰는 거죠? 네, 거니까? 성형도 많고 또 말씀하신 유방 재건으로도 쓰이고 적응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여기 앞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1세대 스무스, 2세대 텍스처를 거쳐 3세대 스무스 파인까지 지금 제품이 기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저 피부에 잘 안착하고 말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부작용, 생착성에도 차이가 있을 거고 이게 실제로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뭐 만졌을 때 촉감이나 질감이라든 것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 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이 굉장히 편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네. 우리는 뭐 해보질 않았으니.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고 그 이게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모양이죠. 네, 실제로 이처럼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이런 편의도가 개선되고 나서 2015년 9월만 해도 엘러간이라는 미국 회사가 40%를 점유하던 국내 시장이 작년 9월 기준 한스바이오가 40%를 점유하며 그 성장률을 역전했습니다. 실제 인공 유형 보형물의 시장 규모가 CAGR 4.2%로 증가하는 데 반해 동사의 경우에는 유방 재건 시장 쪽으로도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 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스바이오메드의 수출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실적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유방보현제로 국내에서 출시 2년 만에 점유율 1위를 등극한 회사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이와 같은 국내 레퍼런스를 기본으로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진출 등 다른 여타 국가로의 수출을 거래처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 CFDA 허가가 완료된 1세대, 2세대 스무스와 텍스처를 통해 중국 연내 영업망을 구축하였고 올해 4분기 3세대 제품 스무스 파인의 허가를 통해 중국향 매출을 증대할 전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롭게 인허가가 완료된 남미, 중동 국가에서의 신규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형 확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인공 보형물 외에도 리프팅 실과 같은 주름 개선 실도 수출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 실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CFDA로부터 안면용 리프팅 실의 판매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코 전용 임플란트로 쓰이고 있지만 이것이 중국 내 판매 1위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제품도 중국 내 시장을 진출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름 개선, 코 임플란트 등에 쓰이는 리프팅 실이 비허가 제품이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언더에서 시술이 되는 게 60에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중국 내 허가를 받은 외산 제품이 들어온다면 점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언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속칭 야매로 네, 그렇습니다. 하는 게 지금 맞다는 네. 얘기예요? 정식 성형외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저희 예전에 이렇게 그냥 간단한 시술을 뭐 미용실에서 하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것이 좀 빈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험할 텐데. 네, 네. 감염에 대한 위험도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중동에 대해서 좀 저기 그 인식이 네. 제대로 바뀌지 않아서는 모르겠는데 중동 쪽으로도 저기 그 수출이 많이 되는 모양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자흐스탄 뭐 또는 이란, 코스타리카 같은 중동 국가로도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엘러간 등과 같은 절대 강자가 있기 때문에 한스바이오메트 같은 국내 회사가 조금 침투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개발 도상국은 아직까지 뭐 독점하고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 경쟁력만 기반으로 한다면 쉽게 허가를 받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한스바이오메드는 올해 1분기 유방암 재건용 피부 이식제 임상을 위한 환자 모집을 완료하여 내년 하반기 임상 결과가 도출됩니다. 지금까지 주로 유방 성형술에 회사가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유방암 재건용 피부 이식제로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임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 발생은 내후년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작년 5월 줄기세포 유래 연골치료제 연구회사인 에이템스를 인수하였습니다. 에이템스를 인수하여 요즘 가장 인보사, 메디포스텍 카티스텐 등 뜨거운 시장인 골관절염 재생치료제 개발도 착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처음에는 유방 보형물로 컸지만 점차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쪽으로의 사업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한스바이오메드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그 사이에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좀 내려오는 네네. 예,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완만하게 내려오는 그런 저기 그 모습인데 실적이 잘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네. 내려오는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실적은 꾸준히 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20%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작년에 하락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CFDA의 이 3세대 스무스 파인 허가가 계속적으로 좀 일정이 미뤄진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FDA 허가만큼 어려운 게 바로 중국 인허가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회사에서 확실히 올해 4분기에는 스무스파인 허가를 직접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아니, 중국은 네. 뭐 야매를 한다는데 그래도 이제 외산 제품에 대한 진입장벽이 꽤나 높기 때문에 허가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 동사의 경우에는 주력 제품인 벨라젤과 리프팅실의 2020년 매출 증분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두 제품군에 대한 각국의 허가 건수가 분기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과 밸류레이션 리레이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리프팅실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꽤 있는 겁니까? 여기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리프팅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국내 업체들 또는 외산 업체들도 굉장히 실제로 이게 제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리프팅실 쪽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회사가 애초에 시장 타겟을 했던 것도 국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카자흐스탄이나 중동 국가의 리프팅실 수출을 타겟으로 잡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실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리프팅을 하고 나면 녹는 거예요? 아니면 빼는 거예요? 녹는 실도 있고, 네, 빼는 실도 있고, 실도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양하고. 근데 그 빼고 나면은 저기 네. 그 이 상처가 남지 않나요?
근데 뭐 환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작은 구멍으로 이제 이게 시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흉터는 남지 않는다. 아니 뭐 우리 같이 이제 거의 곰보 스타일이야. 괜찮지만 여성분들 매끈매끈한 저기 그 얼굴에 그것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아 갑자기 또 걱정이 되기도 하네. 또 이 리프팅실이 실제로 주름 개선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아는 대로 코를 높여주는데도 이제 실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코 수술을 한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금 그걸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딸들은 그걸 몰라야 할 텐데. 네. 그거 알면 또 해달라고 하면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그 마지막으로 한스바이오메드의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안전한 그 성장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방보형제 같은 경우에는 마켓쉐어 40%고 매해 10% 이상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회사가 처가받은 조직업 처리업 허가를 통해서 뼈이식제, 피부이식제 등 다른 이식제로의 확장성을 넓혀가며 단순 의료기기 회사가 아니라 헬스케어 회사로의 사업을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중국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힘입어 한스바디메드의 회사의 강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해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